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 가질 것처럼 해놓고 아무 말도 아무 나 내 마음을 흔들어 놨으면 제대로 말을 해야지. 가끔은 늦지 없이 한 번에 아는 사람 사랑이 떠나고 징후돼도 후회는 늦을 뿐이야. 사랑을 턱하고 놓아도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넌 아직도 몰라주니 딱 보면 알아야지. 그래 착하면 착하고 알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롯다람쥐 왔다야 강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인천 토박이에요. 그런데 트로트 가수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인천에 제가 공연을 하러 온 것 같아요. 제가 인천 토박인데 인천에서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너무 얘기를 안 하고 다녔나? 그래서 오늘 인천 얘기 좀 많이 하고 가려고요. 제 고향이기도 한 인천인데 내년에는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옆에 있었던 방문여고를 나왔어요. 그래도 방문여고가 참 역사가 깊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고등학교거든요. 그래서 방문여고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또 오랜만에 인천 동구에 오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저는 방문료가 없어지고 나서 앞에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네이버에 켜서 지도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그 인천 교구, 천주교 교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서 한번 방문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혜연 오니까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인천이 고향인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인천 토박이입니다. 제가 너무 인천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오늘 인천 얘기 많이 하고 갈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방금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은 제 노래 척 하면 척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또 꼭 히트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 친남동생이 작곡을 해준 노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히트를 못했어요. 근데 내년에는 꼭 히트를 해야 저희 부모님 소원이 트로트계의 악동 뮤지션이 되는 게 저희 부모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곡 들려드릴 건데요. 두 번째 곡은 제가 또 미스트롯2에서 좀 인기를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얻었어요. 인지도도 많이 얻고 그래서 미스트롯2에 들려드렸던 물레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박수 쳐볼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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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좋아!
오신 관객분들께서 박수도 너무 열심히 잘 쳐주시고 이렇게 손도 열심히 잘 흔들어 주셔서 물레야 무대가 너무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앵콜. 아, 아직 노래도 남았죠. 제가 또 고향에 왔는데 설마 두 곡만 부르고 가겠어요? 더 부르고 가야죠. 아, 이제 계속해서 바로 연달아서 노래 들려드릴 건데 그냥 갈까 봐요. 아유, 안 가죠, 아버님. 더 남았습니다. 근데 요 곡을 들려드리고 나서 박수와 앵콜 이 함성이 없으면 저는 세 곡만 부르고 갈 거고 만약에 이 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가 크고 앵콜! 이런 함성이 나온다면 다음 곡을 또 부르고 갈지도 몰라요. 아, 올해는 참 코로나로 너무 힘든 한 해였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건강 소중히 잘 지키면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내년에는 코로나 이겨내고 정말 대면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내년에는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으로 같이 무대를 즐기면서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수들도 사실 여러분들의 이제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박수 소리로 사실 먹고 사는 가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작년 포함해서 올 한 해까지 너무 모든 가수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무 무대가 고프고 여러분들의 그 함성 소리를 느끼고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갔네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저 강혜영과 함께 인천 출신 강혜영과 함께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 노래 왔다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없이 뒤에서 날 꼽아놓을 때면 나의 가슴 꽃잎처럼 흘러내려 엄마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말해도 나에게 자기가 너무나 좋아 자기 하면 끝나 세상 그 누가 말해도 나에게 정말 왔다야 엄마 이런 남자가 또 어디 깔끔한 매너 눈치가 참 좋아 에메랄드빛 딱 떨어지는 멋진 타이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말없이 뒤에서 날 꼬박아줄 때면
나의 가슴 꽃잎처럼 흘러내려요. 고마워 나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뭐래도 나에게 자기가 너무나 좋아. 고마워 나야 왔다야 나는 자기 하나면 끝나 세상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게 정말 왔다야 세상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게 정말 왔다야. 뭐라고요? 앵콜이라고 하셨나요? 앵콜이라고 하셨나요? 아, 제가 네? 목 쉬겠다고. 아, 강철성대, 강철부대 아시죠, 아버님? 전 강철성대 괜찮습니다. 아, 아버님 목 쉬겠다고요? 아, 그래도 너무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천에 왔다고 환호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원래는 곡이 4개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 그런데 또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제가 또 오랜만에 인천에 왔는데 저 노래 부를 때 또 사진 찍으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요. 여러분들 강혜연 찍고 싶으신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셔서 제가 포즈를 딱 취할 거거든요. 그때 예쁘게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부터 가볼게요. 아니 왜냐면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찍으면 눈이 막 감기고 콧구멍이 이따맣게 나오는 사진들이 그 인터넷에 돌아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쁜 모습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좋겠다 싶어서 자 이쪽부터 포즈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이 아버님 목소리 아끼세요. 자 이번엔 가운데 저 멀리 계신 분들이 이게 잘 나오려나 모르겠네. 여기까지 앞으로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찍으셨죠? 자, 이번엔 요쪽. 요쪽에. 아, 요 카메라가 지금 걸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잠깐만 내려갈까요? 살짝만. 자, 여기 가까이서. 요쪽은. 자, 하나, 둘, 셋. 너무 예뻐요. 아유, 감사합니다. 인천의 딸인데 예뻐야죠. 원래 인천 여자들이 예쁘다고 소문났어요. 아세요? 인천 여자들이 예쁘다고 그렇게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노래도 잘하고 예쁘다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건데요. 뒤에 또 가수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얼른 부르고 내려가야 돼요. 아쉽지만.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또 유명한 곡 들고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커버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중에 반응이 좋은 곡이에요. 마지막 곡으로는
막걸리 한 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막걸리 한 잔. 막내 아들 참가하던 날 애통이가 빵 줬다며 동시더동시 춤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했지요 거살이 손으로 따라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가슴 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황소처럼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혼나겠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고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강혜연이었습니다